같습니다. 그 아득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끝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보고 있는 저도 같이 떨어지는 느낌. 대륙의 지각이 판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침강한 땅, 그 위에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검은 계곡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곡 저 너머에 소금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검은 계곡에서 차로 50분. 드디어 저 멀리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서 소금이야? 저 멀리 호수의 수평선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짜다고 하는 소금호수, 락 아살입니다. 호수가 하도 커서 한눈에 조망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호숫가는 온통 은빛색에 마치 얼음이 얼어붙은 빙하지대 같기도 하고 새하얀 산호초 바다 같기도 합니다. 하도 넓고 광활해서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살 호수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릅니다. 보드득 보드득 소리를 낼 것 같은 이곳이 눈밭이 아니라 소금밭이라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만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아프리카가 아니라 남극에 와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꼭 눈 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눈이 부셔서 차라리 태양을 보는 것이 편할 정도입니다. 햇빛에 빛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을 뜰 수가 없네요. 끝없는 평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땅입니다. 해수면보다 155m나 아래에 있는 지대입니다. 아사로스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대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바다가 막혀 형성된 호수입니다. 이때 9배 탕만의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염도 높은 소금호수가 된 것입니다. 아살 호수의 소금물이 세상에서 가장 짠 이유는 이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염도를 계속 높여주는 것이죠. 사해의 염도가 33.7%인 것에 비해 이곳의 염도는 34.8%. 짜다기보다 쓰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턱 쏘는데요? 온천수와 바닷물, 그리고 태양열이 더해져 세상에서 가장 짠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 구경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저 멀리서 낙타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소금호수에 웬 낙타들일까요? 여기 소금밭에 앉아있다가 왔나봐요. 무릎이 다 지금 하얘. What does this camel doing here? 마하탐타 브라이나 소탐타 브라이나 아, 소탐이 까르호바 야 까르호바 까르호바 예 Can I enjoy it with you? 야 예베 이들의 행렬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소금을 모으는지 궁금했거든요. 알리 씨가 선뜻 낙타 고삐를 제게 넘겨주었는데요. 낯선 이방인의 뒤를 잘 따라와주는 낙타들이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대장이 된 기분으로 낙타들을 이끈 지 40분. 저 멀리 소금 캐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대장이 된 기분. 세 마리가 저 따라오니까 대장이 된 기분. 드디어 소금 카라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더운 지역. 뜨거운 태양 아래 이들은 별다른 장비도 없이 수작업으로 소금을 캐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곳이라도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열과 끊임없는 바람. 저도 돌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금 덩어리는 바위처럼 단단해서 쉽게 깨지지 않았는데요. 힘들 때는 역시 노래 한 자락이 필요합니다.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더블레이오 아스케로 아스케로 가바코 더블레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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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케로 가바코 아스케요 다바코 더블레이오 와라. 낙타를 칭송하는 이 노래는 소금 카라반들 사이에 대대로 전해져 오는 구전 민요라고 합니다. 진짜 안 깨져요. 이 노래 장단이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질 때 같이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이렇게 따라 놀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후 1시가 되면 일을 멈춰야 합니다. 기온이 최고로 올라가 일사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무더위에 지쳐 낙타들도 주저앉았습니다. 함께 일하던 분들에겐 미안했지만 저도 그만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누웠는데 햇빛 가리려고 여기 묻어있던 소금이 여기 눈썹에 이렇게 앉아갖고 눈 뜨자마자 따가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소금을 이곳에선 아스보라 부릅니다. 아파 아스보. 아파 아스보. 아스보. 아파로로 아스보. 아스보. 이들에게 소금은 생계의 수단이자 민간 요법에 사용되는 약이었습니다. 특히 안과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군요.